형이 좀 알려줘. 병재 형이 영단할 수 있게. 노하우가 없어. 그것만 물을게요. 그럼 예를 들어서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돼, 그러면? 아, 이걸 애기한테 물어보다니. 처음 접근하는 법. 어떻게 다가가야 돼? 일단 친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. 어떻게? 만약에 친구 중에 걔랑 친한 애가 있어요. 아, 어. 그럼 걔한테 좀 부탁을 하고 몇 번 책에도 안 나오는 만나든지 해서. 오, 맞아. 되게 신중하게 되네. 자만추. 나는 항상 그렇게 해가지고 친해졌는데 친해진 네네. 다음에 이제 내 마음을 좀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왜 이러는 거야? 뭐 이런 식의 나는 답변이 많이 왔었거든. 네. 그러면 없고. 답변이 오면 다행이야. 답변이 안 오면. 그렇게 되면 오히려 친해지는 게 안 좋은 걸 수도 있잖아. 전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. 그런 적은 없었구나. 나는 왜 그런 적이 많아?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? 아, 너 고백도 많이 받아봤어, 그러면? 저요? 어. 같이 게임을 하면은 그 전화하면서 하잖아요. 그 보이스로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때 말한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때 내가 언제 중이야? 너 좋아했었다. 근데 저는 그때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근데 내가 마음이 없어도 그 사람이 나 좋아한다고 하면 약간 마음이 가지 않아? 맞아. 그래요? 아, 왜 이게 드문 일이니까. 아, 근데 저는 안 그러더라고요. 아, 그래? 아, 진짜? 사람이 달라요. 그러면 허경아 형은 네. 진솔한 사랑을 하고 싶고 결혼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? 방법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. 약간 너무 웃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야. 우와. 우와. 이야. 우와. 소름. 이야. 야, 본질을 그냥 꿰뚫었어. 우와. 멋있다. 상담만 하네. 진짜. 약간 매사에 너무 개그로만 하려는 거. 진중함이 안 보인다. 진정성이 없어 보이지. 아. 형. 되게 중요한 거. 아니, 그때는 말 한마디도 안 해. 근데 이제 좀. 자, 그러면은 저기 뭐 돌발 질문 하나 할게요. 예. 형하고 친하잖아. 네. 유인 누나를 형한테 소개시켜 줄 수 있겠어? 너무 돌발지. 정말 돌발이야. 그래서 돌발이라고 했잖아, 진짜. 아니, 왜냐면 둘 다 너무, 너무 좋아하는 형이니까. 아, 그래요. 강훈 씨 생각에. 아까 뭐 이렇게 그 소스도 갖다 주고 되게 지금 좋은 누나잖아요. 안 되겠다. 왜? 정말 좋은 동생이다. 왜 누가 문제야? 왜요? 이유는요?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조금 아까워요. 아, 어떻게 이렇게 이게? 정말 너무 웃겨. 2020년 최고의 팩트 폭격기다. 병재 오빠랑 친하지만 조금 아깝다고 했으니까. 너무 잘 아니까 할 수 있는 얘긴 거예요.